뭐야? 어떻게 된 거죠? 저 가짜가 있나 봐. 자, 난쟁이 똥자로 자로. 안녕, 난 꿀밤이. 야, 우리 키 너무 작지 않냐? 얘네 비해서. 귀여워. 엄청 짧아. 이거 근데 이대로는 당연히 못 올라가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난 뒤 설정할래. 위에 올라갔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나도.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도라에몽 타워 한번 해볼 거고요. 꿀밤아! 오, 정답! 같이 가자! 아, 자루야, 가자! 아니, 도라자루, 가자! 도라자루요? 보통 어, 자루에몽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아니, 1층은 내가 볼 때 이거 누가 봐도 도라에몽이고요. 맞아요, 도라에몽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거는 도라에몽일 수밖에 없어. 왜냐, 파래. 응, 도라에몽이 팔았잖아. 맞아. 그리고 내 손에 스프링이 있어. 오, 도라에몽 맞았다. 정답. 그러면은 밥이 어, 뒤에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다. 어, 정답 친구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영은 뭐지? 정답 진구! 진구가 혹시 시험집 0점 맞은 거 아닐까 이거? 아! 맞네! 맞지? 이게 땡땡 B급! 그러니까 이거 진구 시험집 0점 맞아. 와, 표현력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울었어. 오, 타이밍에서 이렇게 울었어. 죽음. 좋았어. 어, 뭐야? 이거 회오리. 회오리가 상관이 없는데? 회오리인 척하는 어, 저루요! 왜? 야, 너 왜 스프링 들어? 솔직히 싸게 가자고. 야, 나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꿀밤아. 이거 왠지 알아? 아니야, 제발 그냥 안 하면 안 돼. 들어봐, 봐봐. 왜냐면 어, 얘 이거 가짜 같지 않냐? 아, 제발 그만 와! 싸게 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기 가깝단 말이야. 거리가 가깝단 말이야. 아니, 멀어. 매우 멀어. 아닌데. 진구 정답! 여기 정답! 이슬이! 김이슬! 어머, 이슬이? 어쨌든 이거는 이슬이. 이게 무슨 이슬이지? 이슬이는 신이슬. 우와, 신이슬이구나. 혹시 신장고가 동생인가? 어? 오빠이지 않을까, 인장하고? 얘가 무슨 소리야? 가자, 신슬비! 아야! 아, 큰일 뻔했네. 엄청난 순발력이었다. 야, 어떻게 살았냐? 나도 순간 딱 점프하면서 아차 싶어가지고 돌아봤어. 아, 100점이다. 아, 이슬이는 공부를 잘하네. 100점 맞았네. 오, 대박. 이슬이 짱. 역시 이슬이. 김이슬이랑은 야. 너. 자루야, 근데 이슬이가 진구 여자친구 아니야? 아닐걸? 그러면은 진구는 지방인가? 아니라고. 야, 내 말 안 듣냐? 아니라고. 아, 어, 야, 잠깐, 여기 맞췄어야 돼! 야, 청청이! 나 못 봤어. 아니야, 이거 세모인가? 아, 청청이! 세모는 뭐냐? 세모는 코난이지! 어? 아, 까치! 아, 걔 이름 뭐지? 아, 세모. 걔? 일단, 야, 박영민이 누구야? 영민이 걔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 어, 그럼 얘가 이슬이 이슬이가 좋아하는. 남친은 아니야. 야, 그러면은 결국 이슬이는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는데 왜 진구랑 엮어주려고 그러냐, 너? 너 그 러브라인 뼈 내놔. 내 그 러브라인 뼈 고치라고 했지? 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어주기 싫어. 왠지 질투나. 그럼 나도 너뿌랑 안 이어줄 거야. 아니야! 아니지! 현실이랑 만화는 다르지! 왜? 쟤네들도 저거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비실이 왔다. 뭐야, 너 어떻게 여기 올라가 있냐? 몰라, 지금 올라갔어. 얘 가래떡 아니야? 가래떡! 정답! 가래떡! 가래떡이 좀 썩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떡하냐? 야, 퉁퉁인데? 만시야 얘? 나 처음 알았어. 이름이 정말 특이하네요. 만퉁퉁이구나, 만퉁퉁.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만시 있어요? 야, 여기가 비실인가 보다, 맞지? 어, 여기 딱 봐도 옷이 비실 색이다. 야, 근데 비실이랑 세무랑 너무 이미지 겹치지 않냐, 솔직히? 입 툭툭이야. 근데 그거 알아? 뭐? 비실이네 집이 부잣집이다? 어? 하하, 점프 불가능. 아, 어쩐지. 여기서도 점프가 안 돼. 어쩐지 가면서 점프가 안 되더라. 여긴 되지 않았었냐? 기분 탓인가? 아니, 어, 왕도씨. 아, 얘 부잣집. 아, 나 얘 엄마 알아. 얘 엄마도 저렇게 생겼잖아. 엄마도 입툭티야?
엄마도 이펙트야. 저렇게 생겼어. 오. 야 근데 이건 누구냐? 여기는 이슬이 이미 나왔는데? 누구지? 어? 도라에몽 중에 그 핑크색 도라에몽 있지 않아? 오. 오. 핑라에몽. 핑라에몽이라고? 응. 오. 핑크에몽? 아 자르 다시 한번 살펴봐. 아 진구 엄마구나. 야 봐버리면 어떡해. 더 빨리 얘기해줘야지. 내가 이미 다 왔는데 거기서 아이씨 다시 일어나 이러면 정다 진구 아빠 이거 정다 할아버지 양말 발가락 양말. 아 잠깐 정답은 맞네. 이거 총총이 아니냐? 야 이거 잠깐 불륜이야. 야야야야야야 이 자식아. 가짜가 있나봐. 어? 어? 와! 뭐야 이게? 아 대박! 뭐야 대박! 뭐야?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너무 믿습니까 아니야? 제작진님 믿었습니다. 너무 믿었어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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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밟으면 안 되겠지? 딱 봐도 킬파트. 약간 저장처럼 생겼긴 해. 그래. 근데 이거 뭐냐? 이거 금 색깔인데 약간 이거 잘 사는 집 아닐까? 야 조심해 또 몰라. 아 나 알 것 같아. 다 그 단팥빵인가 있잖아. 그 걔가 먹는 거 도라에몽이 먹는 거. 아 도라에몽이 먹는 거? 앙코? 몰라 도라에몽이 먹는 거야. 도라에몽이 선생님 먹는구나. 잠깐만 신씨? 야 이슬이 이 사람 딸이냐? 오? 그래서 이슬이가 100점인 거야? 야 설마 시험 조작? 야 이거 논란 많네 도라에몽. 쌩이 어이 아직 제발. 아 도라미? 도라미? 동생인가? 친구야? 야 이거 근데 봤을 때 중간 조작 같지 않아? 왜냐면 내가 밖에서 문구를 하나 입고 왔거든? 중간 조작 스폰 포인트 뭐 재설치했다 그랬나? 고쳤다 그랬나? 아 진짜? 그러면 다음엔 떨어지면 재설치 해보자. 정답! 이거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여자애 있어! 쟤 도라미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도라미가 그 도라에몽이 여자친구는 아닐걸? 도라에몽 고양이 좋아해! 야 맞다 그 길고양이 맞지? 길고양이 아닌가? 맞아 길고양이 맞을걸? 야 다 이거야? 다 이건데? 뭐냐 난 찾아볼 기회도 없었네. 너무 나비 역시 대표적인 이름이구만. 이거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고양이야? 길고양이가 아닌데? 아닌가? 다른 애인가? 누가 키우는 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길고양이 아닌데? 그럼 그것도 길고양이가 아니고. 스포 진짜 예쁘다. 이거 뭔가 야 이거 나 알아. 정답! 이거... 신호등 사탕! 아니 나는 그거 그 제사 지낼 때 있는 그 젤리! 야 그 신호등 사탕인데? 신호등 사탕은 조금 더 까끌까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애가 누가 있지? 진짜 근데 이렇게 약간 쌈바 같기도 야, 하고. 야 이거 봐봐 이거 젤리 맞잖아. 제사 지낼 때 보던 그 젤리. 그거 인정.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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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설마 싸게 가자고잉. 왜? 혹시 가짜일까봐. 에이 뭐 여기까지 와서 가짜겠어. 싸게 가자고잉. 아 진짜 와 뭐야. 미니도라? 미니도라래. 이런 애가 있나봐. 정답 단팥빵. 왜 그 자꾸 단팥빵이 나와. 도라에몽이 먹는 거. 본디 할아버지네. 아니네. 야 점프 안 된단다. 어떻게 알았어? 내 벽끝이 써있단다. 나 죽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디 좀 채워 갈래요. 넌 똑바로 도전? 야 아니 하지마. 너 그러다 죽으면. 아 중간 저장 있잖아 우리에게. 아 충승이 여동생이구나. 충승이 인정. 야 아무리 봐도 진구 아빠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충승이네. 야야 말 조심해. 좀 이상해. 어떤가. 도라에몽은 참 심오해.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도라에몽 타워가 이어서 있네. 싸게 가자. 야 진짜 한번 도전해보자니까. 잠깐만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엉덩이가 다리가 튀어들어갔어. 그렇다면 여기지. 으이구 저기 있네. 큰일 날 뻔했어. 역시 싸게가 일 잘했어. 아니 진간대장 있잖아. 안 돼. 궁금한데.
여기 나 어딘지 알 것 같다, 자루야. 여기? 도라에몽의 주머니 속 아닐까? 와, 진짜 도라에몽 주머니 속이다. 진짜로? 왜냐면 도라에몽 주머니는 없는 게 없거든. 여기 막 양탄자도 있고 여기 침대도 있고. 거기는 뭐냐? 거기다가 꿀밤이랑 자루도 있어. 야, 없는 게 없네 진짜. 잠깐만, 첫 맵이라서 짧게 만들었다고요?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도라에몽 타워, 도라에몽 주인공들을 맞추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이 머리장머리 없는 게.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